불교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해온 국회 정각회 신임 회장에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주 회장은 전기요금 감면과 전통 사찰 규제 해소 등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의 뜻을 모으고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성지순례와 경전 공부를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오선 중진이자 최근까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를 이끌어갈 21대 국회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장을 맡기도 한주 의원은 민주당 강창일 전 의원과 함께 재선 정각회장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주 의원은 불교계의 대표적인 고충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찰의 농지 소유 관련 법률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는 현행법상 규제 때문에 사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겁니다. 통도사 같은 경우는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취득하는데 통도사 토지가 있고 영농법인 토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도 그것조차 못하는 데는 주지 스님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데 주지 끝나고 나니까 소유권 분쟁이 있고. 불교계의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전통 사찰의 과다한 전기요금 문제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인사 같은 데가 1년에 3억 좀 전기요금만 내는데 한전 요금 체계가 사설 박물관, 사설 미술관도 교육용으로 해주면서 전통 사찰이나 문화재 사찰은 박물관 이름 있는 건물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한 3, 4천만 원을 감당을 못해서. 여의도 포교 활성화도 과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해외 성지 순례를 다시 추진하겠다며 동료 의원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내년하고 그 다음 해 정도는 일본 교토나 시곡구 순례지 아니면 미얀마 다간을 중심으로 한 순례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미리 준비하고 할 테니까. 21대 국회 상반기 정각회를 이끌어온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회장에게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달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아마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불심이 깊다라고 하시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 주영 의원님께서 다 차기 회장님을 맡게 돼서 그 우리 장각회가 국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하는 데 보다 더 앞장서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교계에서 손꼽히는 주호영 의원이 이끌 21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